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이 보이스 어필! 안녕하십니까, T-Cell입니다. 와! 예! 예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단체 V앱을 키게 됐네요. 아! 최근에는 이제 버무카이류 그리고 이 멤버들에서 유닛으로 라이브를 많이 켰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네. 또 오랜만에 단체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이 또 저희 엑시트로 이어지게 된 영상통화 팬사인의 마지막 날이에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마지막 인사는 아니죠. 인사를 영상통화 팬사인의 아쉬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사실 좀 브이라이브를 킨 이유가 사실 지금 집에 가기 좀 아쉽잖아요. 그럼요. 바로 네. 이렇게 그래서 브이라이브 딱 켰는데 좀 벌써 또 약간 영상통화 팬사인 회가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네. 네. 근데 엑시트는 또 이제 활동 기간에 비해서 팬사인회 되게 길게 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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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음악 방송을 짧게 하고 그리고 또 팬사인회를 이렇게 길게 쭉 했는데 그래도 이제 팬사인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바쁘셔가지고 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도 키고 그렇게 팬사인회로 만나뵙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라이브나 그리고 내일은 또 케빈 형의 케이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홀로 케빈? 예 맞아요. 나홀로 케빈. 어떤 내용? 어떤 거예요? 약간? 저 내일이요? 어. 아마 저 내일 인스타 라이브와 비슷하게 아마 좀 노래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아, 아 케빈 노래방. 케빈 노래방. 그 노래 또 뭐지? 그 틀리면 쟁반 떨어지는. 아 쟁반 떨어지는. 저 장르가? 저희가 막 멤버들 따로따로 요즘 브이라이브를 좀 많이 했잖아요. 라이브나 네. 여러 가지 라이브를 많이 했는데 멤버들끼리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네. 아, 저희끼리. 분명 하는데 그때는 건우랑 카이리랑 댄스 아, 네. 라이브 하는데 네. 저랑 노아 형이 마침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가기도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게스트로 응. 게스트 맞아요. 사실 그게 그 게스트가 아니라 물 먹으러 간 거였어요. 물 뜨러 아, 그러니까 연습실에 이제 물 뜨러 가야 되는데 들어오려면 춤을 춰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룰이 그거였나요? 그래서 언니랑 네. 심도 있는 상의를 한 후에 그래 물이 먼저지 하고 딱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춤을 추고 물 가지고 나왔죠. 네.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건우랑 카이리가 또 너무 재밌게 또 하고 있어서 네. 또 그래도 저희도 같이 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춤 엄청 많이 췄어요. 한 시간 40분 정도. 한 시간 40분 동안 춤을 췄대요. 그러고 많이 추웠어요. 그러고 진짜 아, 많이 먹었어. 브이라이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처음으로 하트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오~ 짠. 360만 개인가?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360만 개? 맞아요. 와, 밥 먹어도 배부르겠다 진짜. 그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클립으로도 나왔어요. 아 진짜. 아 진짜. How to VF 하면서 클립으로도 나와가지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셔도. 재밌으실 거예요. 우와, 열심히 춤좀 보람이 있네요. 땀 완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 맞아. 복숭아 같다고 하셨어. 맞아 맞아. 나랑 카이리 그 볼이 살짝 빨개져가지고 둘이 너네 복숭아 같아 이러면서 에?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그럼 조금 댓글을 볼까? 댓글을 좀 읽어보면서 네. 어 이렇게. 팬사인회 하신 분도 이제 끝나고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쉬운 마음을 이제 저희가 달래드리려고 대부분 이제 마지막인지는 좀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제가 팬사인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 옷 있잖아요. 이제 또 여름이라고 다 이렇게 반팔로 시원해 보이게 준비해 주셔서 청량한 거에도 되게 예쁠 것 같다고 이대로 청량 컨셉을? 네, 그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한 분이. 근데 사실 워낙 또 멤버들이 다 그런 것도 잘 어울리고 워낙 완벽하니까 다들 저희가 또 머리색이 되게 쨍했는데 이제 활동이 끝나고 빠졌잖아요 많이 색깔이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되게 파스텔 톤이었다고 아, 여름에 어울리는 컬러가 살짝 느낌이 나가지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름에는 역시 한팔 입어야죠. 맞아요, 그죠.
각자 약간 하고 싶은 머리 색깔 같은 거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저는 이제 여름이니까 빨간색은 좀 그렇고 너무 더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땀 흘리면 그때 느껴봤어요 땀 흘리면 진짜 빨간 물이 막 엄청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조금 부담 없는 시원한 컬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파란색 또 파란 물 흘러요 경제 아 맞아 키워드 경제 했잖아요 그게 물 흐르는 컬러들이 있어요 어 맞아요. 엄청 흘러요 초록색 물 흘렀었나요? 네 지금도 흐르나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 괜찮아요? 그 흰 티셔츠를 아예 아 맞아요 옷 입어요 형 여기 주변이 초록색이었어요 여기 귀 뒤랑 다 초록색이었잖아 네. 목 뒤랑 그 제가 무지개머리로 했었을 때는 큰일 났죠 아 맞아 여러 가지 색이 떨어져가지고 레오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드라큘라 때 네. 데뷔 전에 네. 데뷔 전에 프리 데뷔 시즌 때 제 무지개머리를 했었는데 그, 부위마다 다른 색감이 흘렀다고 맞아요 그 씻으면서 약간 너무 색깔이 너 컬러풀했어 컬러가 너 컬러풀해서 컬러풀 전우는 염색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고 싶은 색깔 있나요? 저는 이번엔 조금 뭐랄까 색깔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라 그러니까 프리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다 이 색이어가지고 다 깜장색 그리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 아, 있으실 수 있는데 엑시트 때 제가 사실 염색을 했어요 근데 탈색을 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까만 상태에서 덮었더니 그냥 맞아 티가 안 나는 그런 색깔이어가지고 그 뭐였지 블루 블랙이었나 네, 맞아 그래서 블루 블랙을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긴 합니다 블루 블랙이 진짜 되게 조명이 세야 맞아 보여요 그렇죠 조명이 엄청 세야 보여서 근데 또 건우가 한 직후에는 티가 났어요 맞아. 좀 푸른빛이 돌았어요 근데 머리 몇 번 감으니까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와서 그 나도 그거 경험했어요 그 목욕 아니 샤워할 때 그 파란 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어. 너무 파란 물이 나왔어. 엄청 힘들어 염색하면. 네. 진짜 검은 염색해도 검은 물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 아 그건 맞아요. 검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탈색의 눈으로. 한번 하면 해보고 싶긴 합니다. 맞아. 해보고 싶지. 완전 해보죠. 나도. 맞아. 형도 해본 적이 없죠. 형도 염색을 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 네. 아, 데뷔했을 때 한번 있죠. 어, 그 노우 때? 형은 그 프리 데뷔 시즌 때 한번 있으셨어요? 있지. 네. 그 온브레인가 손브레인가 그 갈색. 갈색. 밝은 갈색. 아, 장발일 때. 아, 장발. 뭐 로우 아니 이렇게 있을 때. 단발일 때. 언젠간 다시 하지 않을까? 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아 메시지 실시간 소통 너무 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맞아요. 진짜 맞아.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네. 이렇게 많이요 이러면서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답장을 계속 해드리는데 너무 많은 분이 막 보내주시고 하니까 네. 이제 밀리셔서 막 오랫동안 못 받으시고 섭섭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네 그것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답장하고 있어요. 어 진짜로 어, 네, 진짜 그 보내주신 거에 막 어, 진짜 건우 맞아요. AI 아니에요 이런데 그리고 전 진짜 건우 맞습니다. 건우 보 진짜 건우 맞고요. 저희 T149 멤버 진짜 맞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거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정말 어 공감도 해드릴 수 있고 네. 뭐 이쁜 말도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들 다 하세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 해요 카카오톡으로 답장을 해서 저희가 못 보는 것도 이제 막 밀려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많이 답장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또 이제 저희가 약간 곧 있으면 약간 비활동기로 네. 접어드니까 약간 그때는 이제 팬분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이런 동네 사인에서 그렇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사진을 좀 주기적으로 자주 올리고 어, 약간 이제 항상 건강을 챙기고 감기 그럼요. 절대 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되게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영양제 잘 먹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나 하고 건강 아 요즘 저희 멤버들이 사실 음악
방송을 안 하니까 영상통화 팬사인회는 계속 하긴 해도 레슨을 받거나 이렇게 개인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전보다 멤버들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 운동 열심히 하죠. 멤버들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더 여름이니까 이제 멋있는 근육? 맞아요. 사실 제가 그 엑시트 중반기 때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케빈이가 들어오고 약간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또 여름이니까 저희 멤버들 근육도 많이 사랑해 주셨... 이거 맞아요? 아니야? 멤버들... 나 귀가 빨개지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도 사랑해 주시면 좋죠. 맞아요. 네. 저희 근육부터 머리카락 한 올조차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네. 근육. 근육. 키우도 운동하냐고요? 애기인데? 키우는 안 해요. 안 해요. 아 해요. 키우는 안 해요. 키우는 안 해요. 키우 맨날 쉬죠. 아니 요즘 아예 엄청 열심히 하죠. 키우 요즘 팔굽혀펴기. 가끔 숙소에서 맞아 발 계속 네 운동을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딱 키워가 갑자기 거실에서 아니 근데 키워가 생각보다 이게 뼈대가 아 몸이 좋아요? 키워가 떡대가 있어요. 키워가 되게 골격도 좋고 네 나중에 진짜 크면 피지컬도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그 멤버들 중에 뼈대가 큰 사람들이 좀 있고 이렇게 몇 명 있어요. 정말. 저희 요즘 최대 관심사 운동 노아 형이 집에 저희 숙소에 홈짐을 만들어 놔가지고 운동기구를 막 사놔가지고 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숙소가 힘들어요. 비밀이었어. 숙소가 좁아지고 있어요. 비밀이었어. 말하면 어떡해. 침대에 노아 형이 없으면 부엌 나가면 돼요. 네.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저희 시구시타 아 맞아요. 야구 아 저는 진짜 살면서 야구장을 직접 가서 이렇게 맞아요. 관람을 한 적이 없었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어. 스릴이 와 이게 그 던지는 소리랑 잡는 소리랑 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맞아요. 현장감이 되게 있으니까 또 최고였어. 가까워. 대체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네. 야구 선수분들 선수분들도 네. 엄청 저는 그 투수분이 공 던지시는데. 140km가 나온 거예요 위에. 140km면 차도 달려도 엄청 빠른 속도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 전광판 밑에 그 속도가 떠요. 네, 던지 속도가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이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음식도 안에서 섭취를 못하게 돼 있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치킨 먹으면서 멤버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자. 진짜 재밌어요. 맞네. 거기서 응원석 앉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 저 응원가 거의 다 알아가지고. 와. 야구 광팬. 그러니까요. 응원석 앉으면 진짜 찐으로 재밌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람들도 이제 아무래도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또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가가지고 되게 막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저희가 시구시타를 한 키움 히어로즈 측에서 사인볼을 선수분들이 직접 네. 사인을 해서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네, 잘 진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희 거기서 정말 첫 공식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사실 그때 조금 떨렸었어요. 네. 진짜 떨렸어. 정말 무대도 아니었고 약간 야구장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거기가 고척돔이잖아요. 고척스카이돔인데 웬만한 큰 연말 무대나 이제 가수 선배님들 다 그런 큰 데에서 공연하시는데 이렇게 야구장 가운데 서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완전 힘도 나고 그래가지고 엄청 기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처음 해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떨릴만 했죠 사실. 되게 무대 끝나고 딱 그 물론 저희 팬분들도 계시긴 했었지만 그때 그 관중 그 야구 팀 팬분들이 저희가 무대 끝나고 되게 박수 쳐주는데 되게 저 뭔가 순간 그 울컥했었어요. 뭔가 그 분명 야구 보러 오신 분들 중에도 또 저희 무대를 보고 저희한테 빠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이렇게 저희 무대나 퍼포먼스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야구.
은우도 그거 잘 도와줬어. 아 맞아요. 은우 시구 맞아. 엄청 잘했죠. 많이 떨렸을 텐데. 좀 많이 떨렸죠. 그러니까 사실 야구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우와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거기 이제 구단에서 저희 도와주시고 싶다 도와주시는 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도 막 잡아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연습할 때도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저기 제일 끝에 앉아있는 우리 시안이 형이 또 야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시안이 형한테도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거 자세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니까 시안이 형이 여기만 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시안이 형도 잘 알려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언니도 스윙이 너무 좋았어. 아니 저는 이게 던지면 제가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치면 클라죠. 그러니까 뭐 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안전상에 저희가 제가 막 잘 치는 게 아니니까 어디로 날아가고 막 누구 맞으시고 그럴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안 치는 게 좀 룰이래 암묵적인. 그래가지고 광우 이렇게 던지는데 아 잘 던졌다. 건우 공 보고 쳤는데 건우가 너무 잘 던졌죠. 저는 스윙 딱 갖고 감사합니다. 쉬웠어요. 긴장하고 너무 보여가지고 얘가 맞아요. 아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게 건우가 저랑 연습할 때 그 어쨌든 주고 받아야 하니까 건우랑 이렇게 올라가서 끄덕끄덕을 두 번 하고 던지고 치는 척을 하기로 했는데 건우가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너무 일단 이제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받자. 그래서 아 알겠다 하고 이제 글러브를 딱 챙겨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그 심판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허이 하면은 공을 던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허이 하셨을 때 이제 제가 오니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고 해야 되는데 허이 하시자마자 하고 던진 거예요 그냥. 허이 하시자마자 허이! 던져버려가지고 또 근데 다행히 오니까 휘두르르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려와서 그냥 그러고 이제 오니하고 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그랬어요. 허이 너무 좋은 경험. 미에서 뭐 했었는데 그래요? 네. 멤버들이 바로 그 옆에 미에서 봐주고 있었습니다. 다 응원하고 있었어 진짜. 내가 하다 하다 그렇게 좋은 데 앉을 줄이야. 스카이박스 전 처음 가봤어요. 진짜 완전 그 야구장이 한눈에 보이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주셔가지고 잘했습니다. 되게 잘 챙겨주시고 되게 기절을 잘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또 가고 싶어요. 또 저희 뭐 했죠? 한 곳 되게 많았는데 저희도 이제 영통 팬사인회 같은 것도 계속 했고 아까 말한 카카오톡 맨션 파티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유닛으로 브이라이브도 진행하고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뭐 그러면서도 언어 레슨이나 그런 것도 계속 받으면서 저희도 나름 좀 알차게 잘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저희가 또 관리를 하는 선에서 저희가 가끔가다 먹고 싶은 거 한 번씩 이제 멤버들끼리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은 행복한 시간들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전 요즘 네. 로제 떡볶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죠.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자 맛있죠.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엑시트 활동의 영통 팬사인회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이렇게 오늘로 조금은 엑시트의 영상통화 팬사인회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유 죄송해요 제 말이 자꾸 엉키네요. 아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가 더 만날 날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앞으로 더 멋진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고 또 팬분들하고도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항상 준비하고 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들 있으십니까? 하시고 싶은 고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럼. 네.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만날
그 맞아요. 친구들이 얼마나 네. 아, 네. 뭐가 있을까? 뭐 라이브도 그렇고 어떤 컨텐츠도 그렇고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 컨텐츠나 뭐 저희 라이브나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없는 비활동기도 잘 버티실 수 있죠? 버틸 수 있죠? 저희 있을 거예요. 네, 좋아요. 저희 그럼 더 발전할 수 있는 TSI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럼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이 보이스 오피엘 지금까지 TSI였습니다. 감사합니다.